안녕하세요, 컴스테이입니다. 요거는 블루스크린이 자주 뭐 자주는 아니고 게임하시다가 보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뜨신대요. 그래가지고 좀 작고 귀엽게 생겼죠? 네, 케이스가 뭐 이런 거니까. 근데 블루스크린이 하루에 한번 무조건 뜨신대요. 무조건. 그래서 뭐 게임 중에도 뭐 튕기거나 뭐 블루스크린이 발생이 되거나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제일 의심이 되는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가지고 웃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지금 좀 심해지셨나 봐요. 하루에 한번 무조건 뜬다고 하시니까 게임 도중에 막 튕겨버리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오셨는데, 미니보드입니다. 미니보드. 에듀락 보드. H110M ITX 보드. 요거가,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는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픽카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픽도 한번 AS를 받으셨다고 하고, 다른 거는 다 AS를 받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거 문제가 있지, 저거 문제지 않을까. 보드나 SSD 이런 거참 이런 소리는 잘안 나면서 SSD, 아, SSD 보자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SSD, 정밀 테스트를 한번. 아, 정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네. 아무튼 그러면 SSD, 블루스크린. 예전에도 이제 블루스크린 뜨는 게뭐 물론 이제 보드 문제도 있었지만 SSD도 좀 불량이면 블루스크린이 뜨거든요. 일단 요거를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른 걸로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거냐면 SSD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혹시 모르면 옆에는 뚜껑을 닫아야겠다. 이게 좀 쿨러가 여기 바로 있어가지고 위험하네요. 닫고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여기는 땀콩을 닫겠습니다. 덮개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또 해보긴 할 건데요. 뭐 그래픽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뭐램 테스트하고 SSD 테스트 뭐좀 좋은 게 없나? 하드 테스트 그걸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현재 테스트 중인데 테스트 하다가 불량을 발견을 한것 같아요. 램 불량 같아요. 램 불량. 아, 램 고장 원래 잘안 나긴 하는데, 보니까는 램 테스트 제가 하는 도중에 보니까 블루스크린이 똑같이 뜨더라고요. 지금 부팅도 약간 좀, 아, 부팅도 좀 느린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램이 불량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한번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건 다른 거다 점검했는데, 솔직히 보드 아니면 램 아니면 SSD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해봤는데, 여기 MEM 테스트 64라고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램 테스트하는 건데, 요게 지금 테스트를 그래서 요렇게 하고서 한 10분, 20분 지나면 블루스크린이 뜨면서 네, 컴퓨터가 재부팅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계속 요거는 켜둘 수가 없으니까
그거 킬 때만, 아니 그거 블루 스크린이 발생될 때 제가 한번 다시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MEM 테스트를 돌리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요거는 제가 뭐 제가 봤을 때는 램 불량인 것 같아요. 램. 그래서 램을 한번 빼가지고 어디 램인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컴퓨터를 껐고요. 램이 어디 거냐? 삼성 건 아니네요. EK 메모리? 아, EK 메모리 거 같은데. 두 개 다 빼서 한번 빼볼게요. 8기가짜리 두 개 EK 메모리인데 요 제품인데 요게 불량일까요?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용 램이 있거든요. 4기가짜리 네 4기가짜리가 있는데 요걸로 삼성 거예요. 램은 삼성이 최고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뭐 굉장히 비싸지도 않고 그냥 삼성 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램은 바로 삼성 거 램으로 제가 장착을 했고요. 요 램은 뺐고 부팅 자체도 원래 바로바로 안 켜지네. 딜레이가 약간 있긴 있네요. 그래도 부팅은 잘 됐고요. 램은 지금 4기가짜리 램으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MEM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거 MEM 테스트로 해가지고 계속 켜볼게요. 뭐 아까 요거는 한 30분 정도 20분 30분이니까 바로 요 블루스크린이 뜬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램을 두 개가 꽂혀져 있었잖아요. EK 메모리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일단 둘 중에 하나가 뭐 두 개 다 불량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불량일 수 있으니까 하나씩 꽂아서 또 아까랑 똑같은 MEM 테스트 눌러서 요거를 한번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까다롭네요. 테스트가 힘드네요. A few moments later. 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간간히 영상 같은 데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램 불량 때문에 테스트가 지금 끝났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뭐 다른 거 하면서 이거 간간히 제가 테스트하는 거라서 지금은 삼성 램 8기가짜리 두 개를 넣어서 총 16기가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하면은 컴퓨터가 꺼지진 않아요. 뭐 잘 되고 한 지금 한 5시간, 6시간 정도 켜놨는데 지금 램 테스트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러나 이런 거는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G스킬 요거 요 두 개로 하면 꼭 에러나요. 무조건 블루스크린 떠요. 제가 봤을 때는 아 G스킬 아니구나 EK 메모리구나. EK 메모리 요 두 개로 해가지고 하면은 에러가 나고 또 웃긴 건 요거 하나만 사용하면 에러가 또 안 나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일단은 메모리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회사 건데 이렇게 에러가 나고 고장이 나는 거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손님께 말씀을 드려서 삼성 거 램으로 이제 16기가 듀얼 채널로 구성하면 에러나 이런 게 안 나기 때문에 아마도 요 그래픽 서로 간에 EK 메모리 요거 서로 간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드 불량 같진 않아요. 뭐 그래픽하고 이런 건 다 바꿨는데 파워나 이런 것도 다 바꿔보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출고를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램 불량밖에 없고 블루스크린이 지금 계속 떠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블루스크린이 뜨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요걸로 이제 마무리 짓게. 제가 더 이상 이제 요게 테스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램 불량인 거로 서로 이 듀얼 채널로 했을 경우에 EK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고객 불량인 걸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